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뭐 이런 정도 기준에서만 보자라고 한다면 이마가 관상 전체적인 어떤 비율에서 그 비율이 적당히 좋고 이런 어떤 자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예적인 그런 운을 갖는 데 상당히 좋고요. 예를 들면 이재용 씨라든지 또는 이제 재벌 또는 이제 어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 이제 양쪽 관골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기질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관상에서 눈은 자연으로 비유했을 때 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태양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들을 다 바꿀 순 없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백두화살 같은 경우는 아주 지나치게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너무 청순하고, 손예진 씨라든지 수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백두화살, 또 홍두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판무파탈하고 섹시한 여자, 예를 들면 뭐 연예인으로 치면 현아라든지 이효리 씨라든지 또는 뭐 리사, 뭐 제니. 그러면 이게 그 일반적인 남자가 이런 여자를 내가 잘 핸들링하고 살 수 있는지, 나중에 또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이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사주는 삼천운이라고 하지만 관상, 이름, 궁합, 운 이렇게는 후천운이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하고의 궁합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상에서 눈썹은 천인지 해서 3등분을 해서 봐요. 그렇다면 좀 눈썹을 좀 잘 그린다든지 해서 조금 눈썹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눈을 관상에서는 범령이라고 해요. 범령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다리 역할을 해요. 사실 이 범령은 어떻게 하면 잘 생기냐면 많이 웃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많이 웃을수록 관골이 솟아나고 범령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관상 같은 경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은 얼굴만이 관상인 줄 알고 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언어, 그러니까 언상이라고 있고요. 걸어다니는 보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걷는 자세, 우리의 버릇들까지가 다 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어우러진 조화를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관상은 잘 타고 났더라도 언상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상이 좋다 나쁘다 딱 정의할 순 없지만, 관상에서 누구나가 다 100점의 관상일 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제 조화롭게 그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게 관상가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인상이 좋은 거하고 관상가가 보는 관상이 좋은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제 관상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인이라고 해서 다 관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뭐 이런 정도 기준에서만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출세운을 보는 자리가 이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 이마가 관상 전체적인 어떤 비율에서 그 비율이 적당히 좋고, 그러면서 봉긋이 솟아있고, 그러면서 이마에서 좀 이렇게 빛이 나고 그 반듯한 이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마에 어떤 상처나 흉이나 점이나 이런 어떤 자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예적인 그런 운을 갖는 데 상당히 좋고요. 예를 들면 이재용 씨라든지 또는 이제 재벌 또는 이제 어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 이제 양쪽 관골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관상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이 사회적인 활동운을 보는 자리가 굉장히 봉긋이 잘 솟아있고, 그래서 여기 관골이 잘 살아있으면서 또 좋은 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년의 활동운이 굉장히 좋고, 그 중년의 활동운이 금전운으로 잘 이어질 수 있다. 일반인들이 보는 예쁜 코하고 관상에서 좋게 보는 코는 달라요. 일반인들이 보는 좋은 코는 굉장히 이렇게 오똑하고, 뭐 이렇게 콧날이 좀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날렵한 그런 코를 좀 예쁜 코라고 본다면, 관상에서는 코끝이 약간 뭉뚝하고 그러면서 마치 마늘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 이제 코를 관상에서는 굉장히 재물운이 좋은 그런 관상의 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코 밑으로 인중, 입술, 치아, 턱 이렇게가 이제 말년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말년에는 재물, 건강, 자식, 그다음에 가정 모든 게다 이제 이렇게 좀 풍요롭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안정되고 이랬을 때그 말년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조화가 어떻게 이제 잘 이루어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말년운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관이 굉장히 좋아서 아랫사람 복도 많고 자식 복도 있어요. 그리고 입술이 도톰하면서 입술에서 말년에 재물운도 있어요. 그런데 인중에서 건강운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이제 말년운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른 건다 좋지만 건강운이 없다면 그것도 좋은 말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의 어떤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관상이 좋죠? 나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 기준만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또 인생사잖아요. 이제 눈에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기질 이런 걸볼수 있거든요. 관상에서 눈은 자연으로 비유했을 때 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하자면 그 태양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자들의 이제 눈빛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잘볼수 없지만 이 동공이 약간 사각으로 좀 깨져 있거나 또는 이 동공이 좀 퍼져 있거나 예, 이런 경우가 많고요. 사백안의 눈을 가졌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들을 다 바꿀 순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 보고 이런 관상의 배우자를 만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생겼냐를 먼저 알고 예를 들면 내 관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상. 그 예를 들면 이제 백두화살 같은 경우는 아주 지나치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너무 청순하고 너무 여성여성한 여자들이거든요. 손예진 씨라든지 수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백두화살. 근데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직종이 아닌 일반인인데 아주 백두화살의 그런 걸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그런 유혹이 좀 많을 수 있는 여자니까 남자분이 이런 여자를 택할 때, 아, 우리 와이프가 되게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 아니면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일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잘 핸들링을 해줄 것이냐. 이런 걸잘 생각하면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홍두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팜므파탈하고 섹시한 여자. 예를 들면 뭐 연예인으로 치면 현아라든지, 이효리 씨라든지, 또는 뭐, 리사, 뭐, 제니, 이런 친구들이 약간 홍두화살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연예인으로서 풀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일반인인데 너무 이제 그런 팜므파탈한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일반적인 남자가 이런 여자를 내가 잘 핸들링하고 살수 있는지. 그럼 이런 여자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내가 좀 협의하고 조절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하면서 만나야 되겠죠. 나중에 또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이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사주는 선천운이라고 하지만 관상, 이름, 궁합, 운 이렇게는 후천운이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하고의 궁합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상에서 눈썹은 천인지 해서 3등분을 해서 봐요. 눈썹의 앞부분은 부모 자리. 가운데는 나의 자가 발달, 나의 노력. 그 다음에 눈썹의 끝부분은, 내 일에 대한 성과, 마무리.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만 보면 시험운이 없어. 아니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학교는 좋은 학교를 못 갔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을 한번 좀볼 필요가 있어요. 좀 여자든 남자든, 마무리가 취업이잖아요. 어쨌든. 물론 이제 또 취업을 해서 승진도 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좀 눈썹을 좀잘 그린다든지 해서 조금 눈썹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팔자주름을 관상에서는 범령이라고 해요. 범령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다리 역할을 해요. 튼튼한 두 다리로 이 사람이 잘 얼만큼 뛰는지 걷는지를 보는 자리인데 이 범령을 보면서 저는 직업운을 보거든요.
근데 법령이 잘 뻗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팔자주름이 늙어 보인다 해서 이걸 없애는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러면 직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평생 백수로 살거나 아니면 뭐 변변한 직장 없이 내가 그냥 알바만 하면서 살겠다 하면 그걸 없애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사회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하고 한 축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법령은 자연스럽게 뻗어 보이는 게 좋고, 사실 이 법령은 어떻게 하면 잘 생기냐면 많이 웃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많이 웃을수록 관골이 솟아나고 법령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같은 데서 원로 배우들 또는 그런 원로 가수들 또는 굉장히 연세 있으시지만 활동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런 기업인들, 그런 분들 보면 관골이 딱 솟아있고 법령이 깊게 잘 파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늙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술하시면 안 됩니다.